When your heart is racing at the speed of light, and you feel like you got nowhere else to go. 옆으로 탭하며 활짝 열었다가 팔과 다리 모으며 무릎 구부려 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 할게요. 옆으로 탭하며 중심 이동했다가 팔 모으며 무릎 구부릴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팔 크게 움직여 주세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반대쪽 종아리 터치해주세요. 무릎 구부리며 옆으로 움직일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까지 느끼며 복부 긴장 유지하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스쿼트하고 다리 뒤로 보내며 터치할게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다리 뒤로 터치해주세요. 무릎과 발끝 살짝 열어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계속해서 호흡과 함께 엉덩이 뒤로 밀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한번 내려가고 두 번째 내려가서 뒤꿈치 들어주세요. 뒤꿈치 높게 들어서 업할게요. 스쿼트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런지 펄스 할게요. 다리 간격을 조금 당겨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런지 펄스 해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리 간격을 좁혀 런지 펄스해 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밀며 펄스할게요.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을 아래로 내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들어 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눕게 들어주세요. 팔도 힘 있게 아래로 내리며 다리 들어 볼게요. 호흡과 함께 동작 반복해 주세요.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마시며 사이드 런지, 내쉬며 무릎 들어 볼게요. 사이드 런지 할 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밀고 무릎 들 때 높게 들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마실 때 런지, 내쉴 때 무릎 들어 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두 팔 열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크로스 런지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어주세요. 무릎과 골반이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고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무릎 간격은 엉덩이 자극이 잘 오는 위치에 맞춰서 따라해 주세요.
머리 위에 두고 다리 들며 발의 옆면을 두 번씩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 높게 내며 발 옆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높게 들어 터치해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터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차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스쿼트 할 때 마시고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다리 높게 차주세요. 무릎과 발끝 살짝 열어 스쿼트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뒤로 뻗으며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다리를 멀리 뻗어 탭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탭할게요. 상체를 살짝 숙여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무릎 접어 옆으로 기울이고 무릎 폈다가 접어서 가져올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양팔을 사선 아래로 뻗어 바닥을 누르고 몸통을 고정할게요. 몸통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옆으로 보냈다가 가져와 보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당길수록 중심 잡기가 더욱 쉬워져요. 가능한 분들은 다리를 90도로 유지하고 따라해 보세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 뒤로 기댄 상태에서 다리 들어 교차해 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좌우로 크로스 할게요.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다리의 높이를 찾아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무릎을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크런치 해볼게요. 손머리 깍지 끼고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주세요.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팔과 등의 힘으로 상체를 올라오게 되면 허리에 자극이 갈 수 있고, 너무 조금 올라오거나 팔 힘으로 들어올리면 목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윗배 힘으로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올게요. 윗배가 아닌 다른 곳에 자극이 가는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따라 하면서 윗배 자극에 집중할게요. 무릎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상체 들어와 팔로 펄스 해볼게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짧게 내쉬어주세요.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올라오셔야 윗배 자극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목의 힘이 아니라 상복부 자극을 느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내렸다가 다시 동작 이어가 주세요. 상체를 뒤로 보내고 팔꿈치를 바닥에 든 상태에서 무릎 접어 직각으로 들어 양발을 열며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서 상체를 고정해주세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한쪽 무릎을 접어 팔꿈치와 터치하듯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윗배와 아랫배 11자 라인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발끝 포인하고 호흡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목에 힘으로 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상체 들어 무릎 쪽으로 보내며 다리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내려주세요. 복부 전체를 세우는 동작이에요. 발끝은 길게 포인하고 상체는 윗배 힘으로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로 상체를 고정하고 사선으로 다리를 내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 상체를 단단하게 잡을게요. 아랫배부터 11자 라인까지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서 동작 끝까지 해주세요. 반대쪽 사선으로도 다리 내려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상체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내릴게요. 바닥에 닿지 않아요. 복부 힘 유지하고 11자 라인 상상하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뒤로 들었다가 무릎 옆으로 가져올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반복해주세요. 다리 뒤로 들며 엉덩이 자극, 무릎 가져오고 옆구리 자극 느껴볼게요.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무릎을 힘있게 가져와주세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코어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watch my vessel sink. Cause I've seen the shores of every tide, but I still wished I was in your sea. I have buried my wandering heart deep into the earth. Cause when we were mountaintops apart, oh how I longed for your valley deep. Oh, anywhere I run, I can see the sun. Cause you are the light in my eyes, in my eyes. Anywhere I go, I can feel your soul burning like the stars in the sky, in the sky.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